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없이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네. 가도 되겠죠? 네. 네. 지금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강세로 갑니다. 네. 계속 강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게 올해 초 분위기를 보면 네. 이제 달러 약세다. 네. 그리고 이제 이머징의 시대가 온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로직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로직부터. 왜 달러 약세를 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지 그 로직을 좀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세 차례 낮췄지 않습니까? 이제 보험 쪽 금리 인하로. 네.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 돈을 보유했었을 때 매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이어지게 된다.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 이게 첫 번째고요. 환율을 볼 때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성장을 봐야 됩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네. 이제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태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이제 4분기 말로 가면서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풀려나간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딱 되면서 시장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눌려있던 중국이 이제 풀릴 때가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장이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장이 워낙에 안 나왔다가 성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쩔어 있었던 위안화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시장 쪽으로 이 성장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에 자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면 미중 무역 합의에서 건드렸었던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물건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물건을 사들이려는데 그 사이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죠. 위안화 절상이 돼야지 아무래도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을 싸게 사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인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태클을 많이 걸었었던 걸로 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 금융 개방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금융 시장을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면 물밀듯이 중국으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중국 자산을 살기 위해서 해외 자산들이 막 해외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해외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중국으로 들어올 테니까 네. 아 그럼 위안화 강세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성장이 쩔어 있었던 중국의 성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 요인이 그 모멘텀이 강해지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되고 반대급부로는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로직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초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115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한번 그 나와서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그렇죠.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기대감은 1150원 밑으로 뚫고 이거는 잘하면 1130도 뚫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 환율 보시면은 1190원입니다. 오히려 환율이 위로 치솟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머징 통화 중에 웬만한 통화들은 지금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환율로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는 통화 가치로는 사상 최저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다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보시면 위안화가 재차 이제 달러당 7위안 위로 치솟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재차 절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로직은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는 그런 로직인데 네. 왜 갑자기 달러가 강세로 돌았어?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이유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를 했으면은 야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워낙에 성장이 독보적이에요. 네. 성장이 독보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불이 활활 타는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불이 활활 타는 데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럼 불이 더 세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 있는 자산들 이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 저성장 기조,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네. 어떤 주식들이 눈을 뜨게 되냐면
성장주들이 눈에 띄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에 성장이 없으니까 제발 성장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이 막 몰려다니는 거죠. 조금만 성장해도. 그렇죠. 성장 딱 그러면 와 하고 돈이 몰려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결국엔 글로벌리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돈을 풉니다. 그럼 성장주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 오글오글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IT주들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오히려 IT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면서 돈이 확 몰려가잖아요. 그럼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와 저 주식 사야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자산을 사려면 당연히 뭘 사야 되냐면 달러. 달러를 사야 되죠.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는 정말 독특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정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그 미국 IT 주식은 글로벌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대단한 로직인데. 아, 우리 강남 아파트가 네. 안전자산이라고. 네. 맞는 그런 논리.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 빵이나 마가 뭐 네. 이런 기업들이. 네. 작년에 이제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제 성장주 IT 주한테는 호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역 전쟁은 IT 주한테는 호재. 환율 전쟁은 IT 주한테 호재. 이란 폭격은 IT 전쟁의 호재. 뭐야? IT 뭐 악재는 뭐야? 악재는.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면서 IT 주를 밀어 올리고 호재는 그대로 밀어 올리고. 그러면 호재든 악재든 계속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나니까 결국엔 얘는 뭐 퍼펙트한 자산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도 뭐 물론 하나의 쏠림 현상이 있겠지만 이 쏠림 네. 현상이 달러의 강세를 촉발하고 있는 그런 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조금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non-US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네. 중요한 건데 이쪽이 조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무역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네. 무역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글로벌리 교역량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성장이 나오는 나라가 지금 미국 하나거든요. 네. 세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굉장히 큰 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글로벌리 굉장히 큰 수요가 뭐냐면 나 웬만하면 이제 안 살래. 너네가 우리 물건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소비 여력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네. 소비로 내수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미국이 이제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 나 무역 전쟁 할래 하면서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풀을 갖다 확 좁혀 놓습니다. 그럼 풀이 좁혀지면은 다들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십시일반해 가지고 그래 우리 나눠서 수출하자 이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각 국가마다 생각이 다르죠. 각 국가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도 올해는 우리는 성장해야지 작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의 파이가 이만큼 있는데 이 파이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나는 더 많이 먹고 싶거든요. 이 피자 파이 전체에서.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이 먹는 파이를 뺏어와야 됩니다. 환율을 낮추나요? 그렇죠. 그러면 남이 먹는 파이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네. 제일 좋은 거는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기술, 엣지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데 내일 엣지 있는 기술 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일 못 만들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국 통화를 낮춰버리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버리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각 국가들이 그럼 어떻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냐? 예, 금리를 인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마구 낮추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터키가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네. 아, 이 터키가 기준금리 낮춘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벌써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 금리 낮추고 있고 필리핀, 뭐 저기 호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 마구 금리 인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행진을 하면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아, 그래요? 이게 환율 전쟁을 건드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어제 돌았잖아요. 예, 그 이제 어제 그 어떤 이제 정부 그 정책 발표에서 네. 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요. 오히려 더 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는 작년 10월 달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하는가라고 보시면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금리 인하는 안 해도요. 이머징 국가들이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거죠. 예, 시장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결국에는
그 미국이 성장에 이제 독보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오히려 미국 자산 쪽으로의 자금 쏠림을 만들면서 달러의 강세를 촉발한다. 1번. 네.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더 오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게 환율 전쟁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를 낮추는 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더욱더 촉발하게 된다. 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강달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미국 내린 이후에 다른 전 세계들이 다 내리고 있다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좀 이렇게 오바해서 하는 경향. 오바라는 표현은 뭐 제가 말씀드린 좀 어렵지만은 네. 좀 많이 한 편이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10몇 프로 이러던 금리가 지금 4.25%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 10몇 퍼센트에서 네. 기준 금리가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헤아라 채권 산 분들은 그것만 보면 와 대박 났네. 왜냐면 10몇 프로에 샀는데 네, 그렇죠. 금리가 확 내려왔으니까. 근데 헤아라가 약세가 되고 헤아라가 거죠.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금리에는 먹었는데 네. 헤어라에서 터져버렸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다 같이 생산 늘어나고 수출 늘어나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파이는 줄어들었고. 네, 이제 그게 환율 전쟁에서 제일 이제 두려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에는 환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네. 전 세계가 나서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물건 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물건을 사려면 다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성장 그렇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려면 뭘 하는 수밖에 없냐면 빚을 내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빚을 내려고 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럼 부채를 늘리면서 내수로 성장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채를 조달, 그러니까 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물건을 어떻게 팔아?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수요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수요라는 거는 결국 수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내수가 되고 싶, 우리는 수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공급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만 벌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까지 나서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전 세계에서 수요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다 물건을 팔기만 합니다. 네. 공급 과잉이 생겨나겠죠. 네. 공급 과잉은 자산가, 공급 과잉은 가격의 하락을 만듭니다. 가격의 하락은 디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고요. 네. 디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면은 결국엔 기업들이 이제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서 고용을 줄이게 되죠. 네. 기업이 가계 소득이 줄죠. 그렇죠. 그럼 가계 소득이 줄고 수요가 줄고 그럼 기업이 네. 공급을 줄이고 와. 이게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환율 전쟁의 말로 가요.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계속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계속 약해지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미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환율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인 수요가 갖춰져 있는 나라만 활활 타오르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이라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눈치 좀 보고 있는데 아, 더 해야 되겠네. 네, 이제 네. 그 이런 생각.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네,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조금만 이제 어제 위안화 얘기를 조금만 네. 좀 엮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안화 환율이요. 달러당 6.98 위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6.98, 6.99, 6.98, 6.99 이렇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삥꼬지 않냐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가 6.98, 6.9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네. 일단 7이라는 숫자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 7위안이라는 상징적인 마디 숫자가 딱 있는데 이 7위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으로서.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7위안을 뚫고서 위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네, 네. 위안화가 절하가 됐었을 때 바로 미국에서 너 환율 조작국 이렇게 때려버렸거든요. 지금 환율 조작국을 풀어줬지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위로 올리면 그러니까 위안화를 절하를 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에서부터 이제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하고 난 다음에 딱 두 달 만에 때려버리는 뒤통수 때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기존의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입니다. 네. 무역 흑자를 많이 누적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다지 좋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중국에서 계속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럼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요. 7위안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럼 통화 절하를 하긴 어렵거든요. 그럼 통화 절상을 간다. 근데 통화 절상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는데 나 혼자 위안화 절상을 가잖아요. 너무 정의로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들 자기 물건 가격 낮추면서 수출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물건 가격 올리는 겁니다. 그럼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출 성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 다 환율 전쟁할 때. 근데 거기에 코로나19가 딱 터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수 성장도 안 되죠.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꺾이고 내수가 한꺼번에 털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위안화를 절상도 할 수 없고 절하를 할 수 없고 양방에서 계속 얻어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게 딱 걸리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까지 이제 맞추는 거니까 중국이 이 양쪽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위안화 절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안화를 이제 6.98에서 6.99 환율로 이게 딱 고정시켜 놨잖아요. 네.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달러 강세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달러당 6.99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환율을. 네. 달러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위안화가 달러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달러 강세는 다시 말하면 이꼴로 해가지고 위안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 대비 위안화 강세를 강세라는 거죠. 거죠. 원화 대비 위안화 강세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수출이 안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찔끔찔끔 위안화를 절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달러당 7위안이 뚫리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환율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라 통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화 환율이 1180원에서 1185원 사이 딱 고정시켜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 중국 위안화 환율을 같이 보는 건데 어제 보면 1190원 위로 딱 뚫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위안화가 7위안 위로 딱 뚫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위로 툭 튀어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환율 전쟁에서 네. 결국에는 어느 한 나라만 어느 한두 나라만 자국 통화 절상을 딱 용인을 하면서 계속 달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환율 전쟁 국면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수출 성장이라는 걸 절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연약하니까요. 네. 수출 성장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이제 자국 통화의 추가적인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나 아니면은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근데 생기는 겁니다. 오 팀장님 네.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이 이제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지금 우한19를 맞았잖아요. 네. 코로나19를 맞았으니까 네. 강력한 내수 부양책, 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낸다. 네. 그러면 사실 수출도 촉진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네. 그 7위안 올라가면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걸 7위안 밑에서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네. 수출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야 그러면 니네는 7위안 밑에서 좀 기다려봐. 네. 우리는 한 1200원 가 있을게. 네. 그럼 우리 기업들 수출 경쟁력이 대중국 대비해서 이제 탁월하게 좋아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숨통을 트이는 게 왜냐하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위안화 강세니까 네. 수입하는 여력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환율의 차별성만 좀 어느 기간 동안만 가져주면 야 우리는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수부양은 거의 다 수출할 수 있고 네. 환율 측면에서 대미국향, 대유럽향에서 우리가 좋고 또 중국에 수출할 때도 좋으니까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물론 환율 정책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제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빙 돌아서 가는 건데 네. 약간만 좀 엉뚱한 소리 같은 걸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엔 저성장 국면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서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식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자국 통화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절하한 나라들의 주가가 다 좋습니다. 웬만하면. 절하한 나라들의 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나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그래요? 터키 있죠. 터키. 네. 경제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터키가? 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르헨티나 주가도 좋은 편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높았어요. 아르헨티나 거의 뭐 망한다 뭐 네. 그러지 않았었어요? 호주 있잖아요. 호주는 네. 철광석의 나라, 저희 원자재의 나라 이러잖아요. 네. 호주 경제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이요? 네, 자국 통화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진 나라들 있죠. 인도. 그다음에 뭐 저기 멕시코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국 통화 가치를 드라마틱하게 낮춘 나라들 있죠. 네. 그 나라들의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200원이었다 갑자기 한 1500원쯤 되면 그 주식이 막 그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아이고 잠깐만요. 그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네.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네. 한번 요런 상황을 한번 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차화정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2011년도 5월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그때 코스피 지수가 2222포인트를 장중에 기록을 해요. 2222를 기록하는데 오늘 포카. 보니까 네.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어제 한 22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8년 동안 제자리, 그러니까 뭐 지수로만 보면 8년 동안 제자리였던 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그때 1150원이었고요. 네. 지금 1200원 조금 안 됩니다. 1190원. 와, 많이 올랐네. 40원이나 올랐네. 이게 아니라 네. 그 오른 걸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사실. 그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동일본 내지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2011년도 네. 3월에. 네. 그때 당시 일본 니케이 지수가 8000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니케이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23200입니다. 아, 세 배 났네. 세 배죠.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요. 달러당 75엔이었습니다. 네. 슈퍼 엔고였어요. 아. 근데 어제 보니까 달러 엔이 얼마냐면 110엔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원인이구나.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로화가요. 네. 유로화가 그때 당시 1.3유로였거든요. 아니, 1유로에 1.3달러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1유로에 1.07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유로가 약세가 된 거예요. 독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독일 경제 되게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제 지표에도 나왔었잖아요. 독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터키 환율이요. 1달러에 1이라 정도 됐거든요. 2이라. 네. 2이라. 네. 발음이 안 좋은데 1이라였는데 어제 6이라입니다. 4이라밖에 안 올랐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원달러 환율이 3,500원 된 겁니다. 그렇지. 예. 터키 주가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절하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환율 전쟁 국면에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네. 그러면 하나 더 보시면 야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때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8위안이었습니다. 그게 그거네. 어제 7.0위안이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예. 우리하고 결국, 똑같네 우리랑 예. 우리랑 그 기울기가 예. 똑같네. 예. 그럼 아니 너네는 뭐야 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중국하고 한국은 왜 이렇지? 이게 지금 보시면 둘 다 환율 조작국의 이슈가 걸려 있고요. 이미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니까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무역 전쟁을 딱 치고 나왔을 때 결국에는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가 강하잖아요. 네. 네, 이런 점들을 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많다라는 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을 할 때 중국하고의 환율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약간은 저도 좀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패키지처럼 묶여있는 그런 느낌들은 조금은 좀 받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전쟁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매크로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있겠지만 매크로의 환율 차원에서 뭐 보면은 약간은 좀 그 자국 통화의 어떤 아주 강한 절하 이런 쪽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은 좀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물론 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금융위기 때 IMF 때 환율 폭등했는데 주가 3분의 1 터막 나고 뭐 삼성전자 3만 원 갔는데 그건 이제 크라이시스 위기 국면이고요. 네. 이거는 오 팀장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부가 정책으로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비교적 상대적인 고환율로 관리하는 나라들의 경우에 주가가 아니 근데 환율이 한 100%씩 이렇게 올라 버리면 네. 나라 망하는 네,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좀 해주셨다고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도 되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요. 이머징 국가들은요. 함부로 금리 인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국가들이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려요.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계속 함부로 돈을 막 풀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에는 그 나라에서 자금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갑니다. 나가버리죠. 야, 이 나라 통화는 관리가 안 되고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나라 통화 가치 한순간에 팍 하고 폭락을 하면서 그 나라 주가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에 보시면 2018년도만 해도 그냥 옛날도 아니죠. 그냥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 나라 주가는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브라질이나 터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주가가 네. 무너지니까 자본 그 환율이 뛰면서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리라화가 약세가 가면서 주가가 네. 무너지니까 터키가 그때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네. 자본이 막 빠져나가요.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 더 줄게요. 25%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방어를 해요. 환율 방어 이렇게 나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머징 국가들은요 함부로 자국 통화 가치를 자국 그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 부양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 설명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지금 저 너네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자국통화 같이 드라마틱하게 낮춰서 주가 올랐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하나 들어보시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그 나라가 이머징 국가들이 네.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낮춰도 내지는 돈을 많이 풀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자본 유출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신만 존재하잖아요. 그 확신만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낮춰도 됩니다. 이제 요건 제가 조금 이제 황당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부루마블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예. 부루마블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좀 하나 더 보시죠. 만약에 우리 이제 부루마블을 할 때 모두가 이제 셋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쭉 가는 길에 아마 부루마블 다 아실 겁니다. 황금 열쇠 빼고는 전부 다 정프로님하고 김프로님 땅이에요. 거기 호텔이 다섯 개씩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럼 딱 이 느낌에 얘는 두 턴 안에 죽는다. 이 예상을 다 왜냐면 부루마블 다 형님 형님 잘 모르시죠 지금. 솔직히 몰라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지금. 뭐 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 또 시간 빨리 하세요. 네. 두 턴 안에 죽는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의 예상은 네. 과거를 통해서 이미 본 사람들은 네. 얘는 두 턴 안에 죽는다. 이거 딱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딱 정프로님 땅에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한 135만 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씨앗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메워요. 네. 뭐지? 그럼 안 죽잖아요. 네. 영원히 씨앗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메우잖아요. 그럼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음껏 빌려가지고요. 절대 망하지 않는 불사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페드가 만들어낸 수많은 레거시들이 있어요. 지금 성장 IT 성장주도 안전자산이다라는 레거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유산을 만들었던 이머징 얘기죠. 국가들이 힘들면 역풍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미국 경제를 흔듭니다. 그럼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네. 그게 작년의 패턴이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를 자신 있게 인하를 해도 걔네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국통화 가치의 폭락을.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기 때문에. 아. 이 생각은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딱 생기잖아요. 망하면서 자국통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자신 있게 환율 전쟁 걸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자신 있게 금리 인하라고 터키가 금리 인하라고 난리도 나는 거 난리도 아닌 이런 네, 의미로 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환율 전쟁이 굉장히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일 이제 뭐 터키 통화 같은 경우도 달러당 6위안이 다시 한번 뚫려 나갔고 헤아라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이런 환율 전쟁 국면 속에서 결국에는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럼 결국에는 위안화도 추가적인 자국통화 절하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됐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일주일 동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를 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보통 오르잖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자국통화 가치가 낮아지는데도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자국통화 가치가 낮아지는데? 그 나라 예,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예. 보통 여태까지는 예.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오르곤 했는데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은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낮춰도 수출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다 같이 낮춰. 전체적인 성장의 파이가 쪼그라들잖아요. 네.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낮춰도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리 저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저도 그 움직임을 좀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한 가지 원인으로 핑계를 삼는 게 이제 우한 바이러스 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것도 코로나. 결국에는 코로나19라는 것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런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국 통화 가치를 마구잡이를 낮추는 게 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는 건데 네. 만약에 이 패턴이 바뀌게 되면 미국 페드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먼저 금리 낮춰놨던 나라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맞아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은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운용을 해서는 좀 위험한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냐는 정프로의 기습적인 질문에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보내드리는데 네. 그런데도 네. 그
그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그냥 뭐 시간이 남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걱정된다는 얘기죠. 네. 아니 뭐 이거 뭐 예, 결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만 걱정. 다른 나라 다 힘들잖아요, 지금. 네. 안 힘든 나라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자, 함께 해 주신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